오늘 또 이렇게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MG 생활본부 가족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. 앞에서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죠? 네, 제가 또 마지막 순서로 또 여러분들께 나서게 됐는데요.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저랑도 같이 즐겁게 즐겨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바치고 싶은 두 번째 곡 엄지척이라는 곡이 들 건데 요거 여러분들 요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엄지 엄지척 저 가볼게요.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감사합니다. 엄지척이라는 곡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? 감사합니다. 저기 뒤에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옆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죠. 잘 보이세요? 보시는데 괜찮으실까요? 제가 이제 두 곡이 끝났는데 신나는 곡으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. 그래서 약간 부분은 당장 죽었냐 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잔잔한 곡으로 한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지금 반갑다는 약간 서늘하니 불면서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 날씨에 이 바람에 이 곡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산다는 거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앵콜이요? 이제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실 타이밍은 요거 끝나고 계약 끝 여기까지 이번에 뛰어드는 곡이 마지막 곡. 하지만 그 뒤부터는 무대에 있는 가수는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거 마지막 곡 끝나고 어떻게 해요? 요 정도 사운드로 특히 외쳐주신 기꺼이 앵콜에 또 기분 좋으면 또 앵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너무 춥지 않으시다면 공연 보기 괜찮으시다면 마지막 곡 끝나고 앵콜에 또 앵콜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 박수 하면 약간 조금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사실 오늘도 이 자리가 또 MG 생활본부 자산 1조 8천만 원도 달성 기념하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축하하는 자리에 또 여러분들 나선 만큼 마지막 곡을 뛰어들어도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앵콜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뛰어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네! 앵콜이 안 올 수도 때문에 사실 그래도 마지막 곡에 딱 맞는 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조건 앵콜에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제 곡 중에 마지막 곡에 딱 맞는 곡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